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 농장이에요. 조지 오웰은 영국의 소설가로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에 바탕을 둔 정치우와 동물 농장으로 단번에 이름을 알렸고, 대표작으론 동물 농장 1984 등이 있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줄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날밤 존슨 씨가 운영하는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은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돼지인 메이저 영감은 농장의 동물들에게 모든 인간은 적이고 모든 동물은 동지라며 반란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죠. 며칠 뒤 메이저 영감이 죽자 동물들의 지도자를 새로 뽑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돼지들 중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 중 똑똑한 돼지인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을 중심으로 뭉친 동물들은 반란을 통해 존슨 씨와 그의 일꾼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죠. 그후 그들은 농장의 이름을 동물 농장으로 바꾸고 자신들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해요. 동물들은 7가지의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 모두가 동등하고 평화로운 농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돼지들이 앞장서 일요일에는 회의를 열기도 하고 글자를 모르는 동물들에게는 글자를 가르치기도 하며 동물 농장은 말 그대로 동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곳으로 변해가죠. 잃어버린 자신의 농장을 되찾기 위해 존슨 씨가 사람들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의 저항을 물리친 동물들은 더욱 기세가 오릅니다. 하지만 풍차 건설에 대한 문제로 인해 그들의 틈은 크게 벌어져요. 풍차를 건설해야 한다는 스노우볼과 필요 없다는 나폴레옹이 갈등을 일으킨 거죠. 나폴레옹은 결국 스노우볼을 쫓아내게 되고 독단으로 동물들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물 농장은 더는 평등하거나 이상적인 곳이 아니고 오로지 나폴레옹을 위한 농장이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의 계획이었던 풍차를 건설하며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아갔죠. 그리고 원래 농장의 주인이었던 존스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며 동물들을 불안에 떨게 했어요. 동물들은 존슨 씨의 밑에서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더 적게 먹게 되었고, 나폴레옹과 그의 부하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자신들의 적이라고 했던 인간과 거래하고 돈을 벌어요. 처음 동물들이 정했던 7계명은 사라지고 나폴레옹을 위한 항목만이 남았죠. 나폴레옹과 그의 동료들 돼지들은 이제 사람처럼 두 다리로 서서 동물들을 감시하는 상황까지 다다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물들은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구별하기 정말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동물들은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 사회를 원했지만 결국 예전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겪게 됐죠? 권력을 가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혁명은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에만 사회가 제대로 구성된다는 의미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조금 더 들려줄까요? 자, 아까 농장 주인 존슨 씨의 7계명 한번 볼까요? 농장 주인 존슨 씨는 틈만 나면 동물들에게 7가지 계명을 들먹이며 잔소리를 한다고 했죠? 농장 주인의 7가지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우유는 송아지 것이 아니라 존슨의 것. 둘째, 알을 힘 닿는 데까지 낳는다. 셋째,
황금 알이면 더 좋지. 넷째, 당근보다는 역시 사랑의 채찍. 다섯째, 주인님에게 꼬리를 많이 흔들기. 여섯째, 털은 주인님의 것 관리를 잘하기. 일곱 번째, 삼겹살, 두툼한 돼지가 착한 돼지. 이렇게 해서 농장 주인 존슨 씨의 일곱 계명이었네요. 자, 동물들이 만든 일곱 계명은 이것과는 다른데 어떤 걸까요? 밥을 많이 주고 일을 조금 시켜라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동물들의 일곱 계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동물농장에 아까 선생님이 시대적 배경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정치의 부패. 1945년 조지 오웰이 발표한 동물농장에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대요. 동물농장은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인 이야기거든요. 옛날 러시아의 민중은 혁명을 일으켜서 왕족과 귀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죠. 러시아의 민중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독재자 스탈린이 나타나요. 스탈린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함불로 휘둘렀죠. 그래서 러시아 민중은 혁명 후에도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답니다. 동물 농장을 통해 독재 정치가 불러오는 문제점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작가 조지 오웰은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바랐던 것이랍니다. 러시아의 민중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혁명을 일으킨 것과 동물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했나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 이야기, 사랑과 동물을 빗대어 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나도 유명한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킨 까닭은 자신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지 못할 때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죠. 우리 역사에도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과 싸워나간 여러 혁명을 찾아볼 수 있어요. 폭력을 피해 평화롭게 일으킨 혁명도 많지만 대부분의 혁명은 희생을 각오하고 치러지죠. 많은 사람들이 혁명 중에 죽거나 다치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한 이유는 혁명 뒤에 펼쳐질 행복한 세상 때문이었죠. 동물농장 이야기는 동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행복한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회가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 알고 있나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1952년 플리처상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예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대표작들이 있죠. 줄거리 한번 살펴볼까요? 멕시코만의 바닷가에서 조각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며 사는 노인 산티아고는
예전에 최고의 어부였다는 추억과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자신이 최고의 어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에게 처음 낚시를 배운 마놀린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형편이 닿는 선에서 산티아고를 여러모로 돕습니다. 5살부터 그에게 낚시를 배운 마놀린에게 노인은 친할아버지 이상의 끈끈한 정으로 묶여 서로 아끼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노인은 어느 날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게 되고 마침내 85일째 되던 날 그의 낚싯대에 신호가 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그의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는 엄청난 크기의 힘과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을 했죠. 도저히 노인의 힘만으로는 그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지만요.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낚싯줄을 자신의 몸에 휘감아가면서 반나절과 하룻밤 그리고 또 하루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뜬 눈으로 지새웠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물고기와 사투를 벌였고 마침내 힘이 빠진 물고기에게 작살을 꽂아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배에 실을 수 없는 크기를 지닌 그 물고기를 배의 옆에 묶어두었어요. 그러나 노인이 잡은 물고기의 피가 바다에 퍼지면서 상어떼가 몰려오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상어떼와 맞서 싸우던 노인은 작살을 잃어버리자 작살 대신 칼로 싸우고 칼이 부러지자 몽둥이로 싸웁니다. 그러나 몽둥이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 키의 손잡이까지 빼서 싸우게 되지만 몰려드는 상어떼에게서 물고기를 지키기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물고기는 살점을 모두 잃고 뼈만 남고 말았습니다. 뼈만 남은 물고기를 배 옆에 싣고 돌아온 노인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 노인을 소년은 지극히 보살피죠. 하지만 노인도 소년도 아직 도전정신과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둘이 함께 나갈 낚시를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어떤가요?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줬는데 이틀 동안 물고기와 싸우고 그 후에도 다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비록 그 결과로 노인에게 남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낚시를 나서겠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의 끝없는 신념과 용기, 도전 정신을 볼 수 있었고 굳센 의지와 인내력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책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인간 존엄의 사상으로 바라본 참된 인생의 모습 노인과 바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죠. 바다와 싸우던 늙은 어부는 바다의 냉혹함에 결코 굴하지 않았고 이제껏 어떤 어부들도 감히 나가지 못했던 먼 바다로 작은 쪽배를 탄 채 물살을 가릅니다.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다는 노인의 불패정신은 근본적인 인간 승리의 철학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그의 사투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초극할 수 있는 용기를 얻죠. 어쩌면 그런 용기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그 도전의 결과는 당신을 배신할지 몰라요. 왜 배신이라는 말이 선생님이 입에서 잘 안 나올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초라하게 살아갈 이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닥쳐오지 않는 허물을 위로하며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단지 행동하는 자 앞에 인간의 존엄이 함께하는 법이니까요. 그것이야말로 허밍웨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필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꼭 이어가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읽어줄게요. 감사합니다.